아따 10시 맞췄단께. 야, 10시 맞추는 클라스 말하면 지킨다. 우리 간부들 최고. 감사합니다. 시끄러워. 좋았어,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지. 하이맵 어서오십시오. 장모도 완료. 우리 간부들 최고. 역시 우리 간부들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 제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볼까? 어디서 북한 놈의 쉐끼들 위나라를 다 보는 거예요? 쓸어버려주마. 좋았어, 시작하지. 코리아 여기 있구만. 전환 2001년도다 자,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한민국에 도착한 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대한민국은 아주 현재 아주 쪼맨하게 나라가 있네요. 아주 쪼맨합니다. 굉장히 쪼맨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전세계에 비하면은 정말 쪼맨하고 멋진 나라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좋아, 한국만세. 여러분들의 귀차니즘을 뚫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걸 받아놨지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아. 3차는 뭐냐, 1980년대에 안 나왔음. 자, 어서오세요. 슈퍼파워2입니다 잠시만요. 북한은 제일 마지막에. 오케이, 일단은 이 게임이 도대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게임은 언제 나온 게임이야? 자, 슈퍼파워, 슈퍼파워2. 도대체 이건 언제 나온 게임이야, 이건? 언제 나왔냐면요. 언제 나왔냐면, 일단은, 이것도 트레일러가 있네. 트레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에 나왔네요. 없네요. 이것도 2004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2004년이면 12년 전이네. 그래픽이 아주 뭐 같지만, 그래서 있을 건 다 했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무식하니 이게 그리고 옛날 버전이라 그런지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돈 무한, 자본력의 힘을 보여주마. 좋아, 미친 약쟁이의 근성과 돈 무한이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가리켜주마.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는 무식하게 간다. 때로는 자본력이 아주 무식한 겁니다. 좋아, 저는 대한민국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아니야 일단은 가장 중요한 예산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라하라. 좋아. 막 지출해. 어차피 돈이, 우리는 BM국이기 때문에 돈이 아주 남아돈다. 좋았어. 자, 일단은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의 법을 바꿔봅시다. 법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종교가 있네요. BM교 빼곤 모조리 불법이란께. 어디서 지금 BM교를 농락하는가. 올 불법? 모든 종교를 불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그렇군. 그럼 저 그러면은 종교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놔두고 보자. 언론의 자유 그런 거 없어. 불법 집회, 뭐냐, 결사의 자유, 그런 거 없다? 여성 참정권, 그거 없어? 산하 제한, 폐지, 오케이. 피임, 뭐야? 피임, 낙태, 합법, 합법. 뭐냐, 미성년자 노동 합법? 일부 사처대 합법? 동성관계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완벽하군. 자,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놓고, 출국은 못하게 폐쇄해놓읍시다. 좋아, 한번 들어오면은 죽어서 나갈 수 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불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공식어라고 영어는 불법이다. 지금부터 영어를 쓰는 놈들은 모조리 총살을 해버리겠어. 자, 또한
하나를 더 해야겠지요. 자, 수도를 제가 사는 대구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좋아, 수도는 대구로 한다. 또한 BM 독재주의를 시작하라. 계림명 선포.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사정부 바로 우리 BM 정부가 해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우리 BM 군사정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권 지지율 97.2%를 자랑하는 이제부터 BM 군사정권을 시작한다. 자,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의 먹고 살 것은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워버려 세금 0%에 달하는 멋진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나라는 세금 따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금 따위 없어요. 자유시장 감사합니다. 오해운 짓! 정치적 발언 조용해! 자, 세금 따위 없습니다. 돈무안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재밌다 하길래 받았는데 돈무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써볼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핵미사일을 준비하라! 좋아. 지금부터 핵미사일을 준비하라. 자, BM, BM1호, BM001, 001호, 모두 풀로, 풀로 찍어서 아주 그냥 오늘은 제대로 된 공략방송이 아닌 그냥 놀자판으로 방송을 할 얘기입니다. 좋았어. 일단은 간단하게 대륙탄도미사일을 한 10,000개 정도 만들자고. 생산을 시작하라! 좋아, 생산 끝. 감사합니다. 자, 핵미사일 10,000개가 완성됐어요.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쓸까요? 이젠 미국을 털어버릴 시간이다. 자, 현재 핵미사일 10,000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전략적 교전을 준비. 그래, 동무들, 복수의 때가 왔어. 미국이군. 도시를 목표로 핵미사일 353개만 쏘면은 미국은 전멸하는구만. 아, 일본. 아하, 일본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일본보다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꿈의 국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부 따위는 폐지된지 오래됐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우리 BM 정부에서는 여성 참정군 따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다른 나라 가서 찾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여성 참정군 따위가 없습니다. 여성부는 벌써 폐지된지 오래됐고요. 시작하자마자 여성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BM002호를 개발하라. 또한 BM002호를 한 100개만 만들자고. 항공모함 100대 가신다. 100대 나가신다. 자, 준비 끝났고, 자, 항공모함이 100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항모 배치 끝! 자, 이제 러성부 따위는 없고 이제 핵을 쏴서 아주 그냥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저쪽에 오랑캐 나라에 핵샤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쏴버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핵이 터지는 것을 자유롭게 구경을 하면 되겠네요. 빵! 와, 튕겼다! 잠시만,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제 스케일을 약간 못 받아내네요. 그럼 다시 하면 돼. 방사능 낭비잼. 어택! 북한이 그냥 깝치면 핵샤워를 보여주고 왔어? 좋았어. 불러와라. 아, 좋군. 아주 좋군. BM001호를 불러라! 좋습니다. 아니야. 갑시다. 동무들 최강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겠어? 자, 일단은 시간을 0초로 만들어 놓고 일본 놈들을 없앱시다. 전미사일 발사 준비! 공격 개시! 아, 그래요? 자, 핵미사일을 쐈으니까 이제 일본의 멸망을 구경해보도록 하지요. 쇼타임!
일본은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일본은 멸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국가 피폭됐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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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문제 없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다당민주주의였나? 어,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란께? 아시겠습니까? 어, 여성부 따위는 벌써 이번에 폐지가 됐고요. 어, 당연히 영어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순혈 어, 한국인 어,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깝치면 전쟁이요. 어, 이 친구들의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어, 감히 중국 따위가 우리를 건드려 중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라. 오늘은 핵을 신명나게 쏴짓길 생각이에요. 안녕. 더 이상 AT는 없다. 안녕 중국. 야, 핵 터지는 거 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심심하니까 이번에는 중국 전역에 어, 중국 전역에 핵미사일을 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쟁을 시작한다. 안녕! 어,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이제 북한 아들이 열받아갖고 내려온다는데 알빵가! 쏴버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대륙을 삼켜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험이다! 중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버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좋았어. 현재 중국 사망 인원이 일단은 일본 애들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800명 죽었고요. 중국은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죽은지 안 나왔네요. 좀 이따 나오겠죠. 봅시다. 천천히 나오겠지. 나오라 그래. 덤비라 그래. 보자. 봅시다. 중국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3억 2천명 죽었네요. 야, 숫자로 보니까 감이 안 오지요. 전세계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전세계 통일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생산해낼 엄청난 BMO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병지원전차 50만개를 생산하라. 자, 밀고 올라갑시다. 공격개시. 자, 일단은 가볍게 북한부터 먹고 시작을 해볼까? 자, 가볍게 북한 먹고 생각합시다. 북한 점령 개시! 자, 일단은 가볍게 가볍게 털어버리고 자, 밀어보십시다. 국민작전을 내고 만게임이라 읽는 듯? 쓸어버려! 자, 우리 지원부대는 언제 가는 건가? 좋아, 지원부대 투입! 지원부대를 보여주지. 50만 뭐냐, 지원장갑차 부대가 간다. 자, 50만 지원장갑차 대해서 역시 돈의 힘. 지금부터 자본주의의 위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어떤 게임에 돈이 무한이라면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돈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군대가 집결하기 시작했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평안남도를 손에 넣었다. 북한 전역을 손에 넣기 시작한다. 와, 야, 전세계가 모이기 시작했어. 야, 몇 개국이 참전하는 거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모든 병력이 여기로 쏟아졌네요. 봅시다. 와, 도편! 아무래도 안되겠구만.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탱크를 한 10만대 한 20만대 정도 보냅시다. 막강한 돈의 힘을 보여주지. 공군 공격기 뭐냐 2000대를 준비해라. 몽땅 쓸어버려. 공격기 2000대 준비 끝. 아주 그냥 막강한 돈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 전부 다 배치하고 준비 가자고. 진격이다. 아니, 지역 점령. 일단 지역 점령 다 해서 방어 준비하고. 오케이, 제압병 완료. 다 나눠져 있나? 오케이, 이제 이 국방군 하나를 절로 턱 치면 되겠구만. 자, 들어가 봅시다. 북한으로. 이것도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지원군이 지금 전세계 지원군이 계속 들어오는데 알빤가? 아, 그러니까 26만이 남았네. 야, 우리 저기 대공포 없어. 썰릴텐데. 야, 이동해. 대공포 저기 없어. 지원가. 자, 이제부터 반격의 시작이다. 보병지원 전차, 저기서는 상성 만든 건 대공포야. 대공포 2000대 생산, 탱크 2000대 생산. 자, 보병지원 전차 2000대 생산. 자, 야포, 야포 모조리 다 생산해서 다 끌고 나가.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다연장 로켓포 2만대 출동 개시. 우리의 막강한 돈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고. 자, 지원 42, 어머니야, 42,000부대. 어! 자, 아주 간단하게 승리하게 됐고, 북한을 합병하라! 자, 일단은 뭐냐, 적화 통일했고요. 북한 적화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영토로 선언합니다. 오늘은 빠르게 통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통일, 적화 통일 완료. 자,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구렸던 놈들에게 이제 복수의 때가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북한을 핵 한번 핵 몇 방 쏘고 완벽하게 선포해서 제압을 했고요. 국민 지지도는 정치부패가 개판이기 때문에 잡아내겠습니다. 전반을 잡아낼게요. 개인소득세. 대한민국 낮춰.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존재하잖아. 1인당 8,000달러 넘어가네. 자, 그리고 우리에도 뭐냐 특무기관이 있어요. 현재 1대 70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승전하고 있어요. 첩보활동 BM 정보기관 1부터 10까지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암살당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군사수가 100, 1000, 1만, 10만, 23만 명이고 육군이 53만이네요 그러면은 공군을 이번에 붙여볼까? 공군을 준비하라! 아예 그냥 싹 다 녹여버려? 아니야, 공격구 헬기 공격기. 공격기 5000대. 아니 5만대. 50만대. 아니다, 5000대. 5000대 준비하고 5만대 준비하고 공격행기 5만대, 수송행기 5만대, 총 15만대 준비 해서 일단은 공군 1위 먹었고요. 오늘은 진짜 뭐 게임을 정말 질게임을 할볼 어머니 오랜만에 방송을 안 킬락 하나 켰습니다. 그냥 놀라고. 오늘은 뭐 공격방송이 아니라 그냥 놀라고 켰습니다. 합병! 중국을 아예 핵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 만들죠? 그렇게요. 실제보다 엄청 잘 사네. 지금 전세계 혼자서 싸우고 있어요. 전세계 혼자서 지금 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단 하나를 저 중국 땅에 던져버리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재밌고 월차고 아주 칼창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군 돌격! 상하이 상륙 작전을 시작하라. 여긴 우리 땅이에요. 자, 발해 땅 받으러 왔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당황하시지요? 발해 땅 받으러 왔어요. 여기가 베이징인가? 아하. 자, 지금부터 발해 땅을 회수하도록 하지. 공격 개시! 갑시다. 이제, 모든 나라는, 내 앞에 물을 꿇을 지언잇? 마지막은, 일단은 일본에는 군사고 뭐가 없어요. 일본 망했습니다. 현재 일본 해군 183대 빼고는 전멸했어요. 더 이상 일본에는 해군이나 병사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깔끔하게 빨리 끝내자. 점령 시작! 자, 천천히. 이건 뭐야? 1기 사단인가? 아, 저 육군 뭐 몇 명 된다고 중국 놈들 싹 쓸어버려. 아, 고구려 영토요. 고구려 영토 무슨 중국 전역을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을 BM0으로
대한민국으로 선언합니다. 보병 하나. 야, 정규부대가 절로 떠 절로 가줘야지. 승리뿐이다. 우리는 승리뿐. 철도 부설권. 철도 부설권을 얻어야겠습니다. 일단 나머진 대기하고. 나머지 파트는 어떻게 됐어? 빨리 중국을 합병하라. 좋아. 지금부터 중국 합병 시스템을 시작한다. 중국 합병 개시. 이 조약은 6개월 후에 중국은 우리 땅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력도예요. 벌써 중국 전역을 흡수한 상황. 자, 사단급 보내서 저기 제압하고. 사단급을 외울지. 벌써 평양은 또 북한 우리 땅입니다. 여기서 지금 북한 따위가 저기 요즘 원래 우리 땅 우리 땅이니까 이자가지 받아갖고 야미야미 씹어먹도록 하죠. 야, 우리 땅을 빌려썼으면 이자 받아야지. 그냥으로 받으면 안돼. 이자 받아야 돼. 이자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 땅을 썼으면은 이자를 내놔야지. 야, 사단 출동. 러시아 로드캐틀. 아, 다음은 러시아를 점령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러시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사 숫자 1위, 국군 육군 숫자 1위, 그리고 해군 숫자 1위. 해군은 공군 육군 병사가 아주 그냥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쓸어버려. 승리. 자, 갑니다. 벌써 전반들은 늦었습니다. 한 발자국 늦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제 겁니다. 중국은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2인데요? 아, 병사가 2입니까? 하하. 이거 쪽팔려서 어디 살겠나. 병사 양성을 준비하라. 720만 병사를 양성하라. 자, 됐죠? 병사 1입니다. 됐지요? 자, 720만 명을 양성했고요. 우리 육군 장병 720만 명을 양성했습니다. 이제 1위입니다. 됐지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 지역 점령 시작. 자,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 720만이 달려간다. 중국 점령 시작. 자, 중국의 최후 저항선 그냥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펑! 현재 중국 흡수. 현재 중국 흡수. 자, 이제 중국은 우리 겁니다. 자, 단지 게임 시작 10분 만에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통일해내는 BM입니다. 핵날라온다! 이런 미친 중국놈들 안되니까 핵쏘네. 우리 국민 몇명 죽었어? 100, 1000, 1만, 10만, 100만, 850만이 죽었어. 이런! 해운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군의 보자. 공격력 잠수함 무한 뭐냐 파괴 작전을 준비하라. 당연히 최고 잠수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오늘 즐게 많은 것 같은데. 됐어, 완벽해. 자, 해군 점령하러 갑니다. 준비. 해군은 간단하게 공격력 잠수함을 한 100만 대나 만들자고요. 됐어. 치는 순간 연구가 된다. 자, 해군 좋아. 딱 10만 대만 만듭시다. 10만 대 만들어지나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나갖고 개발이 하면 안된다 싶은데. 우리 지금 돈이 없나? 돈이 없는거예요. 봅시다. 아니, 돈은 충분히 있는데. 잠깐만, 자원 한계선 걸렸나? 10대 생산이 안됐? 아, 됐다. 왜 안되나 했더만 시간을 내가 꺼놨었구나. 자, 해군 배치 끝. 현재 해군 100만 대가 넘어요. 어디서 지금 덤비는 것? 쓸어버려! 장보감이요. 아, 항공모함도 만들죠, 뭐. 자, 일단은 전 세계 해군 제패했고요. 여기는 이제부터 해군 본부를 선언합니다. 적국 항공모함 25대가 모였네요. 전세계 항공모함이나 항공모함은 다 모인 것 같은데? 오케이.
완료됐어. 어 이제 중국이 이제 세 네 파트 남았네요. 어 보자. 일단은 어 가볍게 있잖아요. 우리 해군이 지금 조금 딸리는 것 같으니까 항공모함 100척을 보내자고. 우리는 우주기술을 손에 넣었다. 어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주기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털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라 항공모함 100대. 항공모함 준비 완료. 아 핵! 아 핵이 있었지. 오케이. 핵미사일을 준비하라. 목표는 미국 전 군대를 목표로 양쪽에서 발사하는 ICBM을 발사하라. 6발밖에 발사 안해도 되네. 쿵!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어 군대는 쐈으니까 이제 어 미국 전역에 핵샤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성 샤워를 시작하라. 자 핵미사일이 발사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게 전부 다 핵입니다. 어 미국도 핵 쏜다? 어 미국도 핵을 쏘네요. 대응사격 하는 것 같은데 뚫어내지 뭐. 전 미국의 핵샤워를. 아 이거 요격미사일인 것 같은데. 아 요격미사일이네요. 아 쏘라 그래. 나도 쏠거야 그러면. 니가 핵 쏘면 나도 핵이다. 어 니가 핵을 쏘는 순간 나도 핵을 쏜다. 쓰러. 괜찮아요. 우리도 막아도 돼. 우리도 대응미사일 있어요. 아, 충분히 격추할 수 있어. 물론 몇 대는 좀 맞겠지만. 안녕. 현재 핵전쟁 중. 미국 51개 줄을 싹 쓸어버려! 그렇죠. 다른 행성 찾아야 돼. 자, 일단은 미국의 핵샤워 한번 날렸고. 오케이, 현재 대한민국 피폭은. 와하! 개판이구만! 괜찮아. 우린 중국당 있어. 중국당 있어. 어, 중국 먹으면 돼. 자, 그리고 또 열받으니 어, 저 밀어먹을 일본한테 한 발 더 쏴줍시다. 어, 일본을 석기시대 이하로 내가 쳐버리도록 하지요. 일본이여! 여명의 시대로 되돌아가라!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여기서 살 수 있는 놈은 몇 없을 거야. 자, 어, 처음 시작. 어, 도미네이션 처음 시작 여명의 시대 맞아요. 어, 일본을 여명의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행국 기술로, 어, 적들을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우리의 목표는, 어, 전 세계 합병입니다. 어, 정확하게 어, 12시 전까지 어, 전세계를 통일하여 어, 전세계에 한국 국기를 꽂겠습니다. 일본 도미니언드 씀! 어, 여명의 시대로! 자, 수호병들을 배치하고. 여기 뭐야? 여기 뭔데? 아하! 중국이 아직 살아있었구만. 보내! 어, 중국의 한 조각까지도 모두를 쓸어주지. 어,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국 합병 시작. 자, 일단은 미국에 핵샤워를 날렸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우리한테 어, 뭔 난리를 못 부릴 거예요. 현재 그리고 전 세계는 어, 현재 어, 적들은 항복 상황입니다. 어, 항복했네요. 어, 중국이 우리한테 덤볐는데 어, 털렸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몽골은 어, 군사의 위험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러시아! 러시아로 간다! 우리는 군단이다!
러시아 갑! 러시아요? 아, 핵은 뭘 쏘았으니까. 러시아에 여기 뭐냐, 선전포고 하면은 이제 땅이 우리 비 뭐냐 대한민국 이렇게 커질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몽골 병사 따위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가? 갈겨버려! 어디서 몽골 병사 따위가 우리를 건드리는가? 총공격! 자, 러시아들 지금 뭐냐 거품 물고 쳐들어왔네요. 쿵! 전투 시작. 야, 러시아에 앞으로 50대 항공 택도 없어. 니들이 뭘 하든 우리는 핵을 쏠 것이다. 몽골 점령 시작. 쇼타임! 대한민국의 국기가 맑게 머리 흔들릴지언잇? 준비 끝. 야, 대한민국 영토 넣었네. 넌 몽골이라 맡아 키워? 이건 뭐야? 실수하기 이럴 거냐? 영국이 감히 우리가 하는 뒤에 뭐냐 반기를 들어? 안 되겠구만 영국. 영국이 감히 우리의 결정에 토를 다는가? 핵미사일을 준비하게.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야, 400개 발사! 널 여명의 시대로 되돌려주마. 핵미사일 발사 완료. 와, 총공격이네, 총공격. 핵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최악의 핵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러시아를 점령하라! 현재 우리 육군, 육군 사단에게는 러시아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와, 넌 여명의 시대요! 와, 이거 뭔 상황이지? 전부 다 핵! 전부 다 핵! 와, 전쟁의 시작. 영국은 없어졌다고 한다. 영국은 없어졌다고 한다. 감히 대한민국에 반한 대가다. 러시아 점령 작전을 시작하라. 러시아 점령 쇼타임! 러시아의 모든 땅은 내 땅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했는가? 러시아는 우리 땅입니다. 이제부터 러시아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전 패밀리의 영광을! 자, 러시아 함락작전 시작하고 여기 지원군 하나 붙어서 방어군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는 뭐 절대 뚫릴 일이 없으니까 위에 방어군 하나 더 올라가. 점령 완료! 러시아는 이제 합병을 시작하라. 자, 러시아 합병 준비 완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유럽 애들이나 우리 노란 원숭이 불러요. 노란 원숭이 나도예요. 전마들은 절대 수도를 공격을 못해. 수도에서는 자랑스러운 20만 병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도에 만. 아, 그래요. 유럽 애들이 우리를 노란 원숭이라 부른다고? 싹 쓸어야겠구만. 좋아. 노란 원숭이의 힘을 보아라. 안되겠구만 유럽 아들. 놔둘라고 했더만 안되겠구만. 유럽의 전 도시에 핵미사일을 준비하라.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을 까는가? 우리의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을 까는가? 유럽 전역 핵샤워 준비. 야, 우리 핵을 막지도 못할텐데 막을 수 있으려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유럽에 속하나? 아, 몰라.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너도 맞아. 그건 모르겠고, 네가 어디 있는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너는 핵을 맞아야 된다.
일본 애들이 미안한데 일본 애들의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은 다 죽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일본한테 핵샤워 날리고 끝냈어. 일본을 몰살시켰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멈춰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루마니아. 아, 루마니아 좋습니다. 뱀파이어의 고향. 고향. 이제 뭐 대충 뭐 날릴 만은 다 날린 것 같은데. 일단은 독일 날려야 되고, 독일 날려야 되고, 그 다음 프랑스 날려야 되고, 이탈리아까지만 날리고 이제 구경을 해야겠다. 다른 쪼매난 나라는 날려봐야 재미도. 아, 그리스 날려야 돼. 일단은 그리스는 왜 없어져야 되냐면은 도미네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일단은 제 눈에 띄는 모든 나라는 몰살시킬 겁니다. 발사. 자, 스페인. 야들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못 나가기 때문에 발사. 뭐냐, 여기 뭐지? 아, 포르투갈. 야들도 마찬가지. 다 됐나? 오케이. 핵샤워 시작. 뭐 이거? 요 위에 생존자들이 있다. 아이슬란드. 몰라. 그냥 너는 그냥 뭐니까 발사. 경고. BM-0 핵 발사 기지에서 모든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경고. 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어택!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을란가? 감히 우리의 우리의 뭐냐, 대한민국의 분노를 받아라. 미국 벌써 없어졌어요. 인성폭발! 인성폭발잼. 대한민국의 분노를 받아라. 현재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북한은 벌써 통일되었고요. 자, 유럽 애들이 어떻게 없어진지 구경해보도록 하죠. 와, 핵미사일 봐. 아무리 놀자판으로 만들었지만 쇼타임! 심판의 날이다! 와우. 이래 되면 생존자가 없겠는데? 자, 자, 여기 워킹데드 시작. 유럽 워킹데드 시작. 이건 뭐야? 야, 카자흐스탄이 왜 이래 땅이 넓어? 마음에 안 드는구만. 감히 카자흐스탄이 와 이렇게 땅이 넓어? 일단 합병하고. 전세계 합병. 어차피 니들은 한 부대도 못 이겨. 어디서 우리 지금 사단한테 덤비는가? 여기는 항공모함만 100대가 모여있단께. 자, 지역 점령 시작. 미국 잔당 세력이 남아있네. 역시 미국.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병대 32만 보병대를 막아내라. 32만 앞에서는 뭐냐, 미국도 안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부대만 딱, 산사단만 딱 보내서 미국을 점령하라. 호주도 핵으로 날려주세요. 네, PC게임입니다. 패밀리의 영광을! PC게임이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전쟁 칠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 다음 목표는 카자흐스탄이다. BM이 나가신다. 오늘 또 평화로운 하와이지요. 도착했나? 미국 아들이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만 또 병사를 보내네요. 몇 명이냐? 탱크 50대! 장난하나? 우린 탱크가 1500대야! 자, 그러면은 미국 점령을 시작하라. 점령 시작! 쿵!
자, 미국 점령 끝. 자, 미국 합병 들어가겠습니다. 어, 미국은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통일될지어니. 야, 너 계속 올라오네. 부질 없는 전투랑 깨! 어, 대리만족이라도 하자고. 재밌잖아. 자, 일단은 한 4단 더 올려서 러시아 아들이 어, 감히 우리의 정, 영지를 지금 방해하는 것 같은데. 자, 카자흐스탄 점령. 카자흐스탄 점령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러시아 점령 시작. 자, 러시아 점령전 시작. 어, 러시아는 이제 내 거야. 자, 합병 준비하고, 어, 모조리도 합병해. 6개월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거다. 어, 전 세계에, 어, 전쟁을 선포하고. 야, 여기 보병이 한 명은 뭐야? 정규병! 보내! 야, 야들 점령 전하네. 허허, 안 되겠구만! 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건 뭐야? 야들 계속 항구역시 막 쪼작쪼작 먹고 있어. 어, 이따가 니들은 핵으로 쓸어줄게. 어, 니 땅 내 것, 내 땅 내 것! 핵은 전 세계로 설정 못해요. 어, 나중에 전 세계 대한민국을 통일한 다음에 대한민국 핵 쏘면 끝이에요. 어, 그럼 돼. 일단은 일본, 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뭔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식민지 생활 시작. 어, 당한 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 일본의 식민지가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요. 점령하러 와! 그리고 이제 일본은 대한민국의 방파제로 쓰는 거지. 어, 방파제로 쓰는 거지? 됐어. 자, 대만. 대만 정부 어디 됐어? 합병해. Yes, sir! 합병 완료. 아, 좀 애난 나라까지 어, 하나하나 신경을 써줍시다. 일단은 저쪽이 뭐냐, 동부전선, 아 서부전선, 저거 문제인데. 어, 저기에 좀 정신나간 친구들이 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안되겠어. 방어병력을 보내라! 핵을 비밀리 제약하고 수소폭탄을 치고 제가 전세계에 각 핵을 하나서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을 BM0 어,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게 된다. 야, 일단 카자흐스탄은 금방 제압이 되잖아. 어, 간단하게 병사 보내갖고 어, 저길 털어버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 러시아 정규병 사단 하나 보내갖고 어, 터져자고. 인도네시아에요. 어, 현재 인도는 아마 살아있을거에요. 어, 인도 살아있네요. 일단은 네팔 가자. 어, 네팔은 이제 네팔이엇? 죄송합니다. 네팔은 이제 내꺼다. 부탄. 부탄은 뭐야? 너 북한하고 이름 비슷하네. 좋아, 널 털어버리겠다. 자, 수도 방위군 털러 갑시다. 어, 기껏해야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털어버리자고요. 자, 우리가 왔다. 벌써 13만명을 몰살시켰어. 어, 벌써 몰살시켜버렸어. 자, 점령 끝. 점령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합병하라. 오케이. 자, 이제 일 뭐냐, 인도인가? 자, 이제 인도가 남았군. 인도로 가라. 인도 점령 개시 시작! 쿵! 인도 점령 완료. 자, 합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신속하게 어, 한 시간 내로 여길 이 사항을 끝내자고. 이 멋진 사항을 끝내버리도록 하지. 이건 뭐야, 이라크. 와, 이라크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나? 고! 어, 이라크. 어, 해적 소탕을 시작하라. 이건 뭐야. 하하, 미국 아들이 끝까지 저항하네요. 어, 미국 아들이 어, 끝까지 저항하는데? 대단한데?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좋아, 합병해서 치고 영토를 늘려라.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러시아하고 합병계약 논의고 어, 한국의 길을 인도한다? 자, 이제 정규사도 하나 보냈나? 야, 빨리 처리하라니까. 점령 시작. 어, 러시아가 현재 우리나라와 전쟁 중인데 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 정규사단이 들어왔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점령 끝. 지역 점령. 이제 나머지 두 군데 남았나? 오케이. 러스 하나. 자, 저항세력 전멸시켜. 우리에겐 저항세력 따윈 절대 존재에서도 있어서도 안돼. 우크라이나 일단 야드는 조금 더 좀 더 눈치를 좀 보고 합병 시작. 일단 러시아 합병하면은 이제 우리는 유럽으로 진출할 경로를 얻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일단은 여기 통일되고 정세가 안정되면 들어가자. 자, 이라크를 점령하라. 이라크 점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이라크는 지금부터 비행령으로 통일을 시작한다. 여기 뭐야? 아니 저기 잔당 세력이 좀 있네. 일단은 저 머리에 수도방위 사령부 털고 일단은 미국 통일 완료. 베트남이 빨갱인데요. 베트남이 빨갱인가? 새로운 국가의 수 어머려고 하이 비엠. 국민에 의한 비엠. 자 갑니다. 전투사단 보내서 캐나다 털어. 캐나다 합병 시스템 개시. 아니야 대기. 일단은 적을 좀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캐나다에 핵 한번 쏘고 시작하자. 쏴! 자, 전멸 완료. 자, 이제 좀 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도시 핵 발사. 자, 캐나다 제압 완료. 무슨 마취총 쏘는 느낌. 자, 캐나다가 제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친, 전쟁하라고 인간 만들어서 캐나다 점령 시작. 빵! 합병 완료. 합병. 6개월만 기다리면 여긴 우리 땅이야. 현재 대한민국 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토가 와우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813만 7000 144 제곱미터네요.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에 24억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24억인데 월등한데 멋지군. 대한민국의 인구가 24억이라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분명히 미국 아들 몰살시켰을 텐데 아직까지 미국 잔당들이 남아있네. 어디 숨어있는 거지? 여 좀 남아있네. 야, 뭐하냐? 이건 아주 쪽팔린 일이야. 좋아. 그러면은 모든 아들을 이제 다 해서 하나로 합병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 세계로 뿌려야겠다. 다시 이제 전 세계로. 모일 장소는 여기서 모이자고. 부천으로 집합! 전 세계 모든 비행군 집합! 1년에 한번 행사입니다. 모였다가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자, 슛! 핵이 날라오네? 비엠이란 인간 언제쯤 지옥에 갈까? 지옥에 안 갑니다. 점령 시작! 이 얼마나 완벽한 상태인가. 아주 훌륭하군. 그리고 미국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있네. 와, 멋있다. 쏴. 자, 미국과 지일의 끈질긴 나라는 핵이 최고짓. 쿵. 명중. 자, 미국 잔당 제거 끝. 자, 미국을 아주 손쉽게 손에 넣었군. 자, 미국 잔당을 처리했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가볍게 끝내자고. 현실이 되어라. 현실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천사. 공부도 안 해.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태평성국이 된다. 저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계 절반인가? 훌륭하네요. 자, 이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공격해. 그래, 너희 나라들을 털어주마. 야, 한 사단만 가도 적국 전체의 나라와 전투력이 비슷해. 수도를 털어.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쓸어버려! 뭐냐? 야, 너 어디야? 뭐야, 이 소리?
또 넘비다 털리셨구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긴 우리가 점령한다. 이의가 없겠구만. 여긴 이제 우리가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앙 저기 빨리 몰살시켜. 작은 나라까지 하나하나 손을 쓰는 BM 전투기요. 현재 전투기 28,000대.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28,000대입니다 숫자가 좀 되죠? 합병 시작. 야, 일단은 여기 수도 지키는 경비병대 쓸어버려. 간단하게 됐네. 야, 점마 날랐다. 점마 잡아. 점마 잡아야 돼. 우리가 숫자가 많아갖고 느리네. 오케이, 전투 붙었고. 자, 잔당 세력 제거. 한국 기술이 뭐냐? 외계인 기술이요? 한국 기술은 세계 뭐냐? 한국 기술은 현재 외계인의 기술, BM족의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대의 BM족의 기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뿐. 자들 전차 100대 있어야지 우리 전차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병사는 우리가 100배 더 많아. 무적의 상황이지. 그리고 자본도 넘쳐. 자본이 무한해. 그런 걸 지금 뭐냐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점령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세계와 전쟁을 하고 있으며 곧 전세계는 대한민국이 합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층 애들 사단장 사단 이끌고 밑으로 내려가. 이제 저 중동국가 저쪽에 뭐냐 그 자기가 백만장자라고 저 웃기는 아들 저 잡으러 가자. 누구더라 그거? 석유로 부자 되신 분? 그분 잡으러 갈 겁니다. 넌 석유보다 나는 군사 부자! I see you! 좋아. 하하, 우리 영토를 침입하다니. 이런 멍청한! 제압하라! 우리 영토가 침범되는 즉시,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에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를 노리는가? 만수루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제가 뺏어 먹도록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예요. 전부 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단이다! 자, 일단 아주 간편하게 저쪽에 캄보디아 점령 들어가고 라오스 점령 시작. 자, 타이도 이제 우리 거다. 다음에 미얀마, 미얀마 함락작전 시작. 방글라데시 마찬가지. 이건 뭐야? 인도! 아, 인도 아직 잔당 세력이 좀 남았었네요. 인도 제압. 이건 뭐야? 아, 부탄! 미안. 국가가 너무 작아갖고 널 못봤어. 미안하다. 부탄 점령 시작. 그래, 내 눈에 띄면 그냥 나라 내놓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미얀마 함락작전 성공. 점령 시작. 점령 끝. 자, 현 상황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타이 점령 시작. 라오스, 라오스에 우리 들어간 우리 한기 사도 어디갔어? 공격해. 캄보디아 점령 시작. 자, 일단은 라오스 합병했고 여긴 어디지? 모르겠어. 여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로 편입해. 심지어 이제부터 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군사정부, 우리나라 그 BM 군사정부가 이제 뭐냐 지배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나 여성 참정권과일은 불법으로 해당합니다. 또한 언어는 대한민국말 빨고는 전부 다 불법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말을 쓰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든지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당연히 가장 많이 쓰고 있던 중국어나 미국어, 영어 등등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공통어 단일화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의 말은 불법이고 only 대한민국 만화만 대한민국 언어만 합법임을 전세계에 공포합니다. 이게 반환될 나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진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며 우리는 종교이며 우리는 군단이다. 자, 지금부터 세계 단일화 시스템을 시작한다. 지지율 낮추는 놈들은 모조리 총살!
이 전쟁이 끝나면은 저는 뭐냐 민주주의로 바꿔놓고 저는 물러날 겁니다. 이 전쟁 할 때만 독재주의로 시작한다. 전쟁을 할 때는 독재주의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언니 전쟁을 위한 거니까 군사 독재가 뭔지 보여주지. 정확하게 10년 내로 이 전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발리단에 들도록 하지. 전명 시작. 이건 뭐야? 국군대 한 사단 끌고 와서 저기 진압해. 여기는 어떻게 되지? 여기는 어떻게 됐는가? 북한집. 한국 토지 한국분들 이제 영어 안 배우셔도 아닌데 해도 됩니다. 자, 한국 순 한국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외국어 학원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전 외국어 학원을 씹어먹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어 학원들은 전부 다 망할 거야. 난리 나겠네. 근데 어쩌지, 독재라서 말도 못하고. 미안 독재지롱. 원장 외국어 뭐냐 원장님 답답하겠구만. 어쩌지, 독재인데. 덤빌라 하면 덤벼. 우리는 절대적이다. 자, 점령 끝. 현재 대한민국 영토 캐나다, 미국,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자. 한계사단 투입해서 저기 빨리 저 끝판 보자고. 저쪽에 정신나간 아들이 아직도 덤벼드는구만. 자, 이제 그러면은 멕시코 내려가. 멕시코 점령작전 시작. 여긴 뭐야? 아하, 캐리비안 베이. 잭스 페로우 선장을 찾아서 고! 쿠바 점령 시작. 미국 진압 완료. 더 이상 미국이 뭡니까? 그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요? 현재 대한민국은 신속한 전투로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 곧 남아프리카 뭐냐 점령전 또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물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로 항상 승전할 뿐. 합병 시작. 자, 쿠바산 시가가 여러분 이제 세금 안 떼고 피셔도 돼요. 쿠바산 시가를 여러분 이제 세금 안 떼고 이제 피셔도 됩니다. 세금 그런 거 없어요. 국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국산입니다. 점령 완료. 자, 좋아. 일본은 그냥 우리의 방파제일 뿐.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의 방파제일 뿐. 마지막에는 다 거의 다 점령한다면 화려한 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대한민국 전역에 핵을 쏠 거야. 우리가 전세계를 지배한 상태로 전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타격으로 핵을 쏘면은 전세계를 핵을 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야, 삐날레가 멋있겠는데? 멋있지 않을까? 이라크 점령 시작. 현재 잔당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조리 쓸어버려. 삐날레를 위하여. 자,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여긴 뭐야? 어디서 지금 공격헬기 열대 따위가 우리나라를 상대하는가? 공격하라! 승리!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보호를 위하여! 이건 거의 나치보다 더한데? 더 나치보다 더한 국가인데 이건? 난리 났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군사 1위입니다. 군사계열 1위 나라예요. 군사 1위? 그리고 부정부패는 모조리 총살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따위 없어. 정치인! 비자금 빼돌렸다간 바로 총살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냐 정치 부패가 0.6%네요 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이 없으니까 굳이 부패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곳은 파라다이스다. 파라다이스가 뭔지 보여주짓? 0.6%에요. 곧 총살 당하실 분들. 나도요, 곧 총살 당하실 분들입니다. 자, 수도를 점령하고 여기도 점령을 끝내.